오늘 우리 가족은 닭가슴살 짜장밥을 지금 하려고 재료를 준비했어요. 우선 닭가슴살을 준비했고 양파하고 또 당근하고 감자, 호박, 당근, 자색 양파 이렇게 준비해서 짜장밥을 하려고 그래요. 뭐 밭에서 지금 계속 호박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호박도 짜장면 저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나가서 짜장면을 먹으러 나가자고 그랬는데 아예 집에서 그냥 만드는 게 낫겠어요. 번거롭게 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스파게티 면을 삶아서 이제 하고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남아있는 밥에다가 짜장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게 스파게티 면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짜장밥에 써도 좋아요. 아주 오늘 짜장면을 맛있게 짜장 소스에다가 나는 하이스를 넣어요. 짜장에다가 하이스를 약간 3분의 한 5분의 1쯤 하이스를 넣고 짜장 소스에다 한 5분의 1 정도 하이스를 넣고 5분의 4는 짜장 가루 파우더를 넣죠. 그래서 이렇게 짜장 파우더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닭가슴살 짜장밥을 할 거예요. 아, 맛있겠죠?